창원에서는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2인 탑승의 역주행이라는 사고 원인도 똑같았는데요. 지난해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정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관련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도로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0대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도로에서도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10대들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탑승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해부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범칙금도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공유형 킥보드를 타는 데다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 것도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킥보드 주행을 바라본 시민들은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민증 없어도 통과되고 헬멧 이런 것도 착용법으로 강화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원에서 잇따라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권한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규정 위반 사항 등은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자체가 법률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없고 다만 불법 주차와 시민 민원 등은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속에 나서는 경찰도 전담 인원과 지구대 인원을 동원해 수시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위법 행위를 잡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경남에 발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3건. 창원 특례시와 경찰은 단속과 홍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늘어나는 사고를 줄일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